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어떤 채널이나 어떤 영상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그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하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채널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채널을 제가 아는 사람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팩TV님의 이제 홈 채널에 들어왔는데요. 이 채널을 전부, 그러니까 특정 영상이 아니라 이 채널 자체를 소개하고 싶은 때는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네, 점 3개 클릭하시고요. 그럼 맨 위에 공유라고 나와요. 공유 클릭하십니다. 저는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한테 이 미팩님 채널을 보낼 거예요. 카카오톡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나오죠?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나오죠? 저랑 한 번이라도 채팅을 했던 채팅방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면 친구라고 있죠. 네, 친구를 이렇게 누르면은 내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서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평소에 카카오톡을 했던 이 친구한테 미팽님 채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클릭하시고요. 그럼 노랗게 이렇게 불 들어왔죠? 오른쪽 위에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미팽님 채널 링크가 통째로 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한번 링크를 한번 눌러서 제대로 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링크를 눌렀더니 바로 이렇게 아까 공유 걸기 전에 그홈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채널 전체를 공유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이 미팽님 채널에서 어떤 특정 영상, 예를 들면 여기 동영상 클릭해 보시면은 동영상 밑으로 이제 검은 막대가 왔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검은 막대가 밑에 있으면은 현재 요 동영상 전체를 제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 미팽님 영상 중에서 생강, 홍강청, 이 영상이 정말 유익해서 내가 아는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한 영상만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클릭하시고요.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미팽님께서 생강과 홍강청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만드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내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한가운데 공유라고 보이시죠? 예, 공유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아까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카카오톡 친구한테 보낼 건데요. 카카오톡 친구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저와 채팅을 했던 그 친구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 친구를 선택을 하셔서 링크를 보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채팅을 했던 친구한테 보낼 거니까요. 예, 이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오른쪽 동그라미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랗게 불 들어오죠. 오른쪽 위에 예,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생강에 대한 그 영상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이 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한번 클릭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미팽님께서 만드신 생강과 홍광청에 대한 정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채널이나 영상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